새우 오늘 통문장이고요. 아까 봤을 때는 했는 게 없던데. 오케이. 그러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Crack. Crack. 오케이. A player hits the ball. 오케이. 그래서 the b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한 선수가 치니? 오케이. 예, 영어 표현. What? What? Why you hit the ball? What? 다시. A player hit.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a player hit?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대답이 A player hits the ball. Hey, 묻고 답하기 What does a player hit? What does a player hit? 했더니 A player hits the ball.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 다시 여기다 누가다 그리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한 선수 친다. 오케이. 히트의 뜻은? 치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히트가 아니고 히트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왜 어플레이어 히트 하면 안 되고 왜꼭 어플레이어 히트를 해줘야 됩니까? 응? 왜 그렇죠? 누가 칩니까? 한 선수.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늘그 행동을 하는 누가에 해당되는 거 얘가 안방 길어봤자 뭐예요? 이한 선수가 남자라면 이한 명이래요? 여러 명이래요? 한 명. 플레이어즈 히트 했어요? 플레이어 히트래요? 플레이어 히트래요? 플레이어즈 히트래요? 둘 중에 지금 뭡니까? 여러 명이 공을 치는 겁니까? 한 명이 치는 겁니까? 한 명. 네, 그러면 플레이어 히트 했고 플레이어 누가 다한 선수가 친다. 안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히, 여자라면 쉬니까 더즈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표현 A bad force to the ground. bad force.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이 떨어지니? 그 땅으로. 오케이. 땅바닥으로 무엇이 떨어지는지 묻는 표현 영어로 하면 What does fall to the ground? 오케이. 이런 거 누가 다 해서 선생님 지금 뭐가 궁금하다 했습니까? 얘가 궁금하다 했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 떨어지니? Does what fall 하면 할 수가 있나요? 아니요. Does what fall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뭐 하는 말 만드는데 묻는 말. 묻는 말 만드는데 이 네. what은 뭐에 해당됩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죠. 묻는 문장의 대장이죠. 네. 묻는 문장의 대장이니까 이런 게 사용될 때는 당연히 묻는 말의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도즈가 감히 what을 뛰어넘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라고 했죠. 네. 다시 되돌아 들어가야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falls to the ground? What falls to the ground? 했더니 대답이 A bat falls to the ground. 누가 나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 What falls to the ground? What falls to the ground? A bat falls to the ground.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터즈 하다시 터즈 하다시 투 아닌 이유 fall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 bat은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렇죠 떨어지는 게 방망인데 네. a bat이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니까 그렇죠 아까랑 똑같은 거죠 네 좋습니까? 좋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표현 The crowd cheers crowd cheers 오케이 여기 The crow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오케이 그렇죠 뭐라고요? 누가 환호하니 오케이 그러면 누가 환호합니까?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does cheer? 오케이 보세요 누가 환호하니? Who cheers? 누가 관중이 뭐한다? 환호한다 해서 또 얘가 궁금하다 했습니다 네 관중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니까 Who로 바뀌었고요 여기 있던 does가 네 안돼 누가 환호하니? 라는 표현을 Does who cheer?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이 뭐 하는 말이고 묻는 말이고 여섯 가지 질문이고 감히 여섯 가지 질문을 타넘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되돌아 가야죠. 네. 이거 똑같은 거 아까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얘를 보고 문장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네. 누가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누가다라고 그러고 나서 얘가 문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얘를 주어라고 한다 했고요. 네. 얘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run and pick up.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그러면 run and pick up the bat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달려가서 방망이를 짚는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우리말로 오케이 이렇게 묻겠죠 무엇을 너는 하니 라고 묻겠죠 너 뭐하니 아 나 뛰어가서 방망이를 집어 오케이 여긴 너 뭐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do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했더니 I run and pick up the ba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투 run의 뜻은 달리다 pick up의 뜻은 쉽다 그래서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갔죠 내가 하는 행동이 두 개라서 and를 and 사용하고 하다시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그래서 I'm a bad boy.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 열심히 왔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야구 시합에 bad bo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누구? 오케이. 누군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 줄 것 같은데? 넌 뭔데? 나 야구 시합에 배포이야. 넌 뭔데? 나 야구 시합에 배포이야.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나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직원 묻기, 하는 일 묻기. 와. Do you do? 어,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네. 너 뭐 하니?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또는 여기에 누가, 내가, 배포이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니까 뭐라고 물어봐도 될까?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What do you do? 했더니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s 오케이 상대방의 하는 일 묻기 두 가지 방법 What are you? What are you? 당신 뭔데?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근데 what are you는 조금 버릇 없는 느낌이고요. What do you do? 뭐 하세요? I'm a bad boy at baseball gam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eing a bad boy. It's hard work. 아, 오늘 선생님 키보드로 바꿨던 거. Hard work. 그래서 being a bad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이 힘든 일인?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Oh, 시험 치고 제출하고 오케이도 하고 있어. 어? 충전할 때가? USB-C네. 어, 저기 아 너 저거 쓸 줄 모르잖아. 대부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네. 자, 그래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급속 충전이라서 좀 빨리 될 거야. 무엇이 힘든 일이니? 백보이 되는 것은 힘든 일이야. 무엇이 힘든 일이니? 이스하드워. 오케이. 자, 선생님이 또 그림을 또 그릴 거야. 누가 다 얘를 보고 문장에 뭐라 그런다고 주어라고 한다 했는데 내가 이게 궁금하다 했죠? 네. 그럼 뜻을 봤더니 배포이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누구야 무엇이야 무엇 무엇이니까 what으로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가 얘를 타넘고 is what hard work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오케이, 왜 없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고? 묻는 말이고. 그 중에 여섯 가지 질문이 제일 앞에 벌써 왔어. 다 네. 넘고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늘 이거 몇 번째 설명하죠? 네 번. 주어가 궁금할 때 묻는 말 세 번째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ard work? What is hard work? 했더니 대답이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Being a bad boy is hard wor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일별로 자신이 bad boy로서 한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Monday.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네. 책에는 Monday. Monday. I carried heavy boxes. 여기도 Up holy stairs.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여기에 내가 옮겼다가 보이네요. 응. 여기에 그림 그리면 또 누가 다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를 쓴 이유는 지나간 과거에 자신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하다시 속에 did 들어가 있는 과거형 써야 되고요. 헤비박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Up forty stair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40계단 위로 무거운 상자를 옮겼다. 무엇? 우리말 질문은 오케이. 누가 너는 언제 월요일날에 무엇을 정리해? 누가 했죠? 너 월요일날 뭐 했어? 아, 무거운 상자를 40개나 위로 옮겼어. 그래서 What? 그렇죠. What? 그 다음 누가 다를 누가니? 남들 차례죠? Do you do? I didn't. On Monday.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do on Monday? 나 뭐 했는지 과거에 상대방이 네. 뭐 했는지 묻는 거 지금 방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네. Hey,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did you do on Monday? What did you do on Monday? 했더니 대답이 Monday I carried
One day I carried heavy boxes of forest hairs. Okay. 잘했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she did? Okay. 자, 그럼 이제 그냥 될 것 같은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묻고 답하기. 무엇을? 무엇을 네가 40개나 위로 옮겼니, 월요일 날? 이런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What did you do? 그렇지. You carry. 그렇지. 뭘 옮겼니? 만들었는데. 네. What did you carry? A forest stairs on Monday. What did you carry? A forest stairs on Monday가 될 거고요. 이제 그냥도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네가 40개나 위로 무거운 상자를 옮겼니? 가 될 테니까. What? I went. 그렇지. 일단 4초. What did you? 네? 이 대답 듣고 싶은데 뭐 하신 거야? I went. When? Did you carry heavy boxes of forest tales? 그렇죠.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괜히 끊어있게 하는 거 아니고요. 네. 마지막 이들아 듣고 싶어요. 어디? 그래서 Where did you Did you carry heavy boxes on Monday? Where did you carry heavy boxes on Monday? 월요일 날 어디로 무거운 상자를 옮겼니?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얘는 책에는 없지만 이렇게 해야지. 네. 이게 무엇이 아니고 언제가 됩니다. 네. 그럼 똑같이 해주세요, 나머지도. 네. On Tuesday. Tuesday. I had to clean. All the bases. Okay,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she did? All the bas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Okay, on Tues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Okay,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화요일 날 무엇을 해야 했었니가 되겠네요. 그래서 너 화요일 날 뭘 해야 했었니? What 영어 표현? What did you have? What did you have to do? 선생님이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으니까 뭘 해야 했었니 하면 되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뭐로 바꾸는데? 청소하다. 청소하니까 무엇을 해야 했었니? On Tues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have to do on Tuesday? 뭐라고요? What did you have to do Tuesday? On Tuesday. Very g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she did?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수요일 하는 일이 아? Tuesday. On Wednesday.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On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그래서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모든 물병을 다 채웠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그렇죠. So, 너 수요일날 뭐 했니? 영어 표현? What? So what? Do you do on Wednesday? 그렇지. 뭐라고? What did you do on Wednes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do on Wednesday? What did you do on Wednesday? 했더니 On Wednesday, I filled up every water bottle. 오케이. 선생님이 또 뭐 물어봤어?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죠? 네. 그래서? 그래서 What did you do?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did니까 did you로 물어보면 되겠죠. What 네. did you do? 오케이. 계속해서 I love my job. I love my job. I love. But it is hard work.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이거 치우고 뭐라고 써도 될까요? 그럼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앞만 길어봤자 한 것인가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네.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but my job is hard.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My job 한번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무엇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아무 이럴 때 써먹으라고 안만 길어봤자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할 뻔했어? I love my job, but my job is hard work. 오케이. 여기에서 my job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근데 쓸데없이 또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못했어요. 네. 이럴 때 쓰는 게 안만 길어봤자입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오케이. 보세요. 다음 친구.